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의 전능맨입니다. 오늘은 홍수 솔밭에 제가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네, 솔밭입니다. 이 자리는 좀 좋은 자리입니다. 원토 자리로서 오늘 제가 원토 낚시를 하다가 오늘 자리를 두 분을 앵겨봤습니다. 두 분을 앵겨 본 결과에 오늘은 그럼 오늘 저도 깡 한번 했습니다. 처음으로 깡 한번 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께 포인트를 좀 소개를 해준다면은 지금 저 안에 여바도 있는데 저 안에 여 하나가 있습니다. 여 지금 화면 상태에서 잘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지금 잘 보이네. 저 화면 상태에서 지금 여가 하나 보이는 데가 저여 바깥으로 옮기지 말고요. 원투어 하실 것 같으면은 여 바깥으로 옮기지 말고 여 안쪽 편에 여기로 이쪽 편으로 옮겨주시고 이쪽에 오른쪽 편에 왼쪽 편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왼쪽 편에는 될수 있는 대로 크게도 안쪽 편에 치기 안에가 여가 있기 때문에 많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안에서 만약에 고기가 안 된다면 저까지 배수 등에서 안 된다면 바로 이 앞에 지금 파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바로 그 앞에 보면은 밑에 바로 밑에가 포인트 한 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는 그냥 구멍치기 하다시피 낚싯대를 그대로 잡고 앞을 탁 놔주세요. 앞으로 그대로 탁 놔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좀 돋습니다. 제가 낚시해본 결과에 의해서 이 공수 마을의 자체 내에는 제가 낚시는 많이 다니 봤기 때문에 많이 다니 본 결과에 이 자리는 그래 뭐 탐나는 고기는 아닌데 노래미에다든지 한 3점 넘는가 한 4점 넘는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큰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 자리가 원래는 찌낚시 자리입니다. 원래 찌낚시 자리인데 겨울만 되면 작년 겨울까지만 하도 이한 사람이 강성동만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자리하고 여기로 몇 군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올게는 그 사람 얼굴도 못 봤습니다. 올게는 제가 이 자리는 추천하는 거나 그런 고기가 나오기 때문에 큰 고기가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노래미라도 작은 고기가 아니고 큰 고기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여러분은 아닙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아, 저 낚싯대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저 낚싯대하고 지금 가방하고 지금 저기 보면은 바로 여기 보면은 지금 낚싯대하고 가방하고 다 보이시죠? 저 낚싯대가 정수리 캐스팅 할때 하는 그 낚싯대입니다. 저 낚싯대가 요번에 새로 하나 장만했죠. 네, 저걸로 해본 결과에 오늘은 저거 첫 스타디 사용을 했는데 오늘은 바다 수원이 요왕님이 저한테 뭐 어복을 안 주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